공통적으로 못하는 답변을 제가 학생 역할을 할 거고요. 안쌤이 선생님 역할로 해서 학생한 연출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엘리베이터가 움직인다. 헉! 신입생이다. 여기 안쌤 만나요? 아니 자네 신입생인가? 네, 이번에 등록하게 됐습니다. 어 그래, 이렇게 일로와. 그 뭐 왜 이렇게 늙었어? 아 교실이 크네요 여기. 고생을 많이 했나봐 친구. 어 자리 군대 갔다 와서 노가다 좀 뛰다 왔습니다. 아 그렇구나. 어 일로 와봐. 자리 어디야? 어 여기 앉을까? 아 그렇구나. 어 그래. 어 교실이 크네요. 실은 작은데. 아유 그래 그거 짐 풀고 그래 일단 수업 준비할 뭐 일단 테스트 먼저 해볼게. 어 그래. 왠지 시골에서 올라온 느낌이다. 오늘 첫날이니까 표정이 아주 밝다. 너희 능력을 테스트해볼까? 언니가 청량체만 네, 청량체 자신 있죠 제가? 그래, 그래도 청량체만 3년을 빌려 왔습니다. 몇 숙제야 지금? 4수입니다. 아무튼 이따가 볼게. 예! 재수생인데 롤렉스를 끼고 있다. 금수저인가 보다. 뒷모습이 예사롭지 않다. 사수생이라서 그런지 자신감이 넘친다. 자세가 장난이 아닌데? 의자 위에 다리를 올린 저 건방짐을 보라. 역시 자신감이다. 사수생 뭐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엉덩이 흔들어가면서 이렇게. 사수생 너무 많이 먹었다. 종이 돌리는 스킬이 세월을 말한다. 냄새가 뭔가 탄 듯하다. 헉! 이건 뭐지? 종이가 일어나고 있다. 착각했다. 그림자마저도 흙이 되어가고 있다. 이건 수채화가 아니다. 뭐지? 저 만족한 표정은? 3시간 테스트 다 끝났습니다. 가져와. 그림을 보고 비웃었다. 저 평소보다 조금 못 그린 것 같습니다, 선생님. 그림 그리고 첫날이라 3시간. 정면으로 들어볼래? 못 그렸던 말을 하기가 참 힘들다. 블랙 포인트가 약간 학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. 여기 블랙을 확 잡으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, 선생님.